했던 거예요? 아, 코로나 많이 나와서. 그렇죠. 여기 만약 여기 확진자 나오면 2주 동안 못 하잖아요. 그럼 어쩔 수가 없지 뭐. 아니 저는 처음에 잘못 들어갔고 장사 안 한다고 나가라고 하는 줄 알고 제가 오해할 뻔했어요. 무섭죠. 갑자기 그렇게 생겼다는 게 다 거짓말이야. 여기 다닌다고 그러고. 어떻게 여자들만 다 코로나냐? 어떻게 말이 돼? 여자들이 아니라요. 여자들만 코로나가 아니라 남자들은요. 청년들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저 코로나 저기 자가 격리해야 된다고 못 나오게 하더래. 여기 다니는 청년들이 나한테 전화 왔는데. 그걸 검사도 안 했는데 집에 자가 격리해야 된다고 못 나오고 15일날 못 나오게 하려고 그때 강제로 그래가지고 숫자만 막 늘려놨다니까 이 새끼들이. 이걸 안 나왔잖아요. 여기서 안 나왔잖아. 그래 안 나왔잖아. 아니 안 나왔는데 여기 어쨌든 아니 못 그냥 무증상인 상태에서 이 사람 때려. 그럼 때리는 거야 그냥 병원에서. 그냥 깔끔해요. 뭐 필요 없어요. 증상이 없는데 나온다. 신경 안 좋은데 야 이상한 걸 지금 너기도 가가지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랬대잖아. 대한민국 망했어요. 완전히 언론이 망했어요. 언론이 미리 발표를 했어요.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니 어떻게 개인이 말이야.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개인을 갖다가 지 어? 아니 일부 무섭죠. 예. 아니 무섭죠. 제일 무서워. 자네들 녹화하는 데다 뒤에 다 떨어져가지고. 네. 존나 무섭지. 정광훈 목사가 엄청 무섭거든. 11시부터 기자회견이거든요. 벗겨가지고 진정으로 해주세요. 네. 열이 받은 주민들이 열받은 거 네, 알아요. 주민들이 열받은 거 알아요. 그 새끼들 조용히 못 가게 와줘. 카메라 박살내고. 어차피 보도를 해야 되니까요.